지금은 3시 39분이고요. 이거는 오전에 오셨던 고객님이 사주신 커피인데 지금 졸려서 조금 먹고 있어요. 따뜻한 라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손에 붙은 이 젤들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됐는데 이제 저번 주에 비해 손톱이 많이 짧아졌어요. 잘랐는데 이제 옹글 패치랑 이제 제로 베이스 유지력 보여드리려고 안 뜯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전 멀쩡 그 자체죠. 그리고 여기 파츠도 볼레마 컬렉션이랑 앵글 커브 파츠인데 변색 없이 아주 그대로 유지를 잘 했고요. 반대손 역시 파츠 젤로 붙인 이 스톤 파츠도 멀쩡하고 여기 스톤도 그대로예요. 짜라란 아주 제로 베이스랑 옹글 패치 유지력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택배가 하나 와 있는데 그거를 뜯고 제 손을 먼저 할지 아니면 아트를 먼저 만들지를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택배를 뜯어보고 떠오르는 디자인이 있으면 아트를 만들고 아직 없다 하면은 제 손부터 하는 걸로. 왜냐면 제 손도 너무 급해요. 주말까지는 끝내놔야 돼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포치제 택배입니다. 완전 포치 신사 한가득이에요. 오! 요거 제가 진짜 기다린 포사장님 유튜브에 나와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강력한 자석으로 이제 팁 스탠드인데 포사장님 유튜브에서 봤었을 때 진짜 탐났던 근데 이게 드디어 나왔다고 이렇게 너무 기다렸습니다. 일단 글리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꿈 글리터 두 개랑 베일 파우더 한 개가 들어왔는데요. 꿈 글리터는 실버 반사 글리터에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짝이는 투명 글리터가 믹싱되어 있는 글리터예요. 그리고 베일 파우더는 클리어 젤과 믹싱해서 사용하면 자석 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미러 파우더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짜잔! 그리고 박람회 때 출시된 튜즈템 신상인데요. 이번엔 레인보우 컬러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신상에는 젤리젤과 튜드템 크림 클리어 젤이거든요. 크림 클리어는 기존 클리어와는 다르게 꾸덕한 질감으로 브러쉬 결을 남기는 뉘앙스 네일에 시술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미경화가 남지 않아서 바로 미러 파우더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젤리젤은 팁스탠드에 사용하는 젤로 팁이랑 팁스탠드를 연결해주는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잘라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짠! 옹글 패치 가져왔어요. 이렇게 케어랑 쉐입 다 잡았고요. 옹글 패치 붙이고 이제 제로 베이스 바르고 시작할게요. 뺀질뺀질한 거 보이시죠? 오늘도 옹글 패치를 붙였습니다. 일단 카메라 조정 살짝만 하고 베이스 바를게요. 오늘은 물복이랑 버니추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은 체크를 하고 싶은데 기본 체크를 할지 아니면 요거 제 작년 디자인이거든요. 요런 체크 있잖아요. 요거를 할지 지금 너무 고민이어서 어떤 거를 해볼까요? 일단 화이트 시럽을 한번 바를게요. 편하게 바르고 수정 브러쉬 갖다 지우면서 체크해볼게요. 짠! 완전 봄 느낌이죠? 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냥 원코스로 해서 다섯 손가락 통일할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저 이제 두 개 했는데 배터리에 또 빨간불이 떴어요. 세상에. 일단은 완성하고 완성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죠? 배터리 충전을 못하고 가서 지금 충전하는 동안에 제 오른손 셀프 네일을 했고요. 여기 두 개 하트는 어제 새로 들어온 포칫의 베일 파우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트 자석 네일을 했고 나머지는 글리터 위에 핀핀 글리터거든요. 위에다가 이렇게 스톤을 붙였어요. 짜라란. 되게 요거 하트도 하고 싶고 글리터도 하고 싶고 또 심플한 거는 싫고 해가지고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의 셀프 네일은 이렇게 짜잔. 그리고 오늘은 택배 하나 큰 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네일 조명이에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조명인데 이제 반원처럼 생긴 조명이랍니다. 지금 바로 뜯어볼게요. 박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네일 조명이에요. 뒷면에는 색 온도랑 밝기 조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거의 팔받침대 너비랑 비슷해가지고 화면에 다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이 상태로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이 플리커프리로 시술자의 눈을 편안하게, 그리고 색 표현이 잘 된다고 하고요. 그림자가 없대요. 그리고 밝기랑 색 온도 원하는 설정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열어볼게요.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있어요. 조명 본체 하나랑 미끄럼 방지 받침대 2개, 어댑터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미끄럼 방지 스티커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댑터가 있고, 그리고 이게 미끄럼 방지. 여기에 맞춰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고요.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요.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요 반원이 라이트예요. 짜잔. 제가 사진 찍을 때 항상 조명이랑 이제 밑에 배경지를 갖고 오면서 이제 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반원 모양이어서 세팅해놔도 지금 제가 이렇게 DP 해놓는 요거를 해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팅해서 옆자리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일게요. 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짠! 여기다가 위치를 했고요. 한번 켜볼게요. 이게 지금 최대치 밝기고, 컬러 조절은 이렇게 세 단계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손을 두고 배경지 두고 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보여요 지금 이 화면이. 이제 이 조명 아래에서 어떻게 찍히는지 보여드릴게요. 조명에 가까우면 이렇게 링이, 손톱에 비치는 링이 잘 보이고요. 내려오면은 이런 느낌. 엄청 예쁘게 나오죠? 제 손주름은 조금 흐린 눈 부탁드릴게요. 색감도 되게 잘 잡히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제 이번 체크네일이 되게 여리여리하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잘 잡혔어요. 이렇게. 그다음은 글리터랑 스톤의 느낌이에요. 여기 두 개는 자석 젤도 있고요. 엄지 글리터랑 스톤. 이런 느낌으로 나오네요. 오, 너무 예뻐요. 짜잔! 오늘 화이트데이에 맞춰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 제가 남색 옷을 입었거든요? 제 옷이랑 드레스 코드가 같아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이런 나뭇가지도 들어있는데 이거 물에 담가놔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포인트 같으니 얘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꽂아봤어요. 제가 밑에 줄기 조금 더 자르느라 후딱 하고 왔는데 이렇게 너무 이쁜데요? 근데 아직 이 꽃냥이 남아가지고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 여기다가 꽂을 거예요. 이렇게 두 버전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여기는 안개꽃 없는 버전이고요. 여기는 안개꽃을 좀 넣었어요.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출근을 했어요. 오전 커피 마시고.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겉옷은 차에다 두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택배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비블라의 신 컬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뜯어볼 거예요. 새로운 느낌으로. 짜잔! 이게 본품이에요. 비블라의 메리유 컬렉션입니다. 메리유 컬렉션 구성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웨딩 키트, 그라데이션 전용 매트 젤, 그라데이션 파우더와 그라봉, 웨딩용 스톤 이렇게 있고요. 시럽 3가지랑 글리터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거 되게 딱 그 느낌 나요. 웨딩홀 그 상담 가서 받은 그런 종이 같은 느낌?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글리터 5종, 그라봉, 웨딩용 스톤, 파우더, 그다음에 이게 그라데이션 젤, 매트탑 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가 시럽 젤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점 못 잡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은근히 비블라 스톤이 진짜 유물인 거 아시죠? 이거는 웨딩 진주이고요. 옆에는 웨딩 픽시예요. 작년 여름에 나왔던 아이스 스톤도 제가 진짜 잘 썼는데 픽시 스톤 또한 잘 썼는데 이거 웨딩 픽시. 오, 너무 예쁜데요?
지금은 4시 12분이고 순식간에 하루가 끝났어요. 이번 택배는 메이크앤 신상들이고요. 요 스티커가 작년에 제가 또 잘 썼던 스티커 모양이랑 비슷하거든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색이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짜잔. 뭔가 청룡의 해여서 그런가 푸른빛이 많이 보이는 스티커예요. 저 방금 되게 예쁜 모양을 봤는데 요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가지 꽃이 있는 스티커예요. 요거는 캐릭터 파츠인데요. 가운데가 꽃 모양인 이 친구도 있고 뒤집어보면 리본 모양인 친구도 있어요. 요거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냥 딸기를 달고 있는 토끼도 있고요. 오, 너무 귀여워요. 마지막은 앤틱스러운 파츠가 들어왔는데요. 모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